아, 좋네. 아, 이거 참.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제품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최근에 영상 쪽에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영상을 찍어야 될 일들이 많아지네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바로 요 마이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뭐 우연치 않게 제나이저에서 하는 그 체험단에 당첨이 돼가지고요. 체험단으로 해서 이 제품을 제공을 받아서 이 영상을 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제품은 일단 샷건 마이크예요. 카메라에다 달아서 사용할 수 있는 샷건 마이크인데 물론 마이크마다 사용 용도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저는 기본적으로 스튜디오에서 많이 찍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핀 마이크 보이시죠? 핀 마이크를 이용해서 바로 그 녹화를 하거나 이런 방법을 써요. 그런데 저희 편집하고 있는 편집자 편집 PD께서 이 원래 기반이 이쪽 사운드다 보니까 이 소리에 되게 민감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뭐 허접한 마이크 샀다 되게 혼나고요. 핀 마이크도 좋은 거 써야 된다 그래서 또 바꾸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테스트한 결과 지금 현재는 핀 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핀 마이크는 이렇게 스튜디오나 제한된 환경, 제한된 사람만 쓸 때 편해요. 그럴 때는 정말 음질도 깔끔하고 뭐 주변에 소음이 들어와도 일단 마이크가 가장 사람 목소리가 가장 많이 나는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주변 소리들을 적당히 컷할 수 있는 의미에서 괜찮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현장에 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대화를 해야 되거나 이렇게 소리가 여러 개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 핀 마이크가 되게 불편해집니다. 얘를 빼가지고 이렇게 갖다 댈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도 되게 어색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샷건 마이크가 하나 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체험단에 응모를 해서 받았습니다. 원래 쓰던 좀 허접한 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사운드가 너무 안 좋아서 아무도 그거를 써서는 찍질 않았거든요. 그거 쓰면은 저희 편집자가 너무 싫어해가지고 저는 요 핀 마이크를 밖에 나갈 때도 들고 다니고 그렇게 썼었는데 오늘은 MKE400이라고 하는 제나이저에서 나온 새로운 샷건 마이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제나이저 브랜드 자체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중국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내놓고 유명한 회사들 뭐 유명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많이 팔아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알려졌겠지만 음향이나 이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아마 제나이저를 빼놓고는 생각을 못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나이저 그 다음에 뭐 슈어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프로 음향 쪽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음향에 대해서 잘은 몰라요. 그래서 요번에 이 테스트하는 것도 저는 옆에서 구경만 하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노하우가 많은 저희 PD님 하고 그리고 PD님의 거의 은사격이라고 해야 되나?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이런 음향 엔지니어링 전문으로 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몇 가지 조언을 들으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박스를 한번 볼게요. 이 안에 내용물은 이건 데모용이기 때문에 새 제품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있는 내용품은 그대로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에는 요 들고 다니는 케이스와 바람을 소거해 주는 이 털 복숭이 요 털이 아주 그냥 보들보들한 게 요거 무슨 털인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아주 되게 보들보들하게 끼우기도 쉽게 이렇게 걸어 가지고 땡기면 끼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 본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하는 잭은 두 종류가 제공이 돼요. 하나는 이제 아이폰용 스마트폰용으로 나오는 케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케이블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용을 카메라에다 연결하면 소리가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요 접점에 마이크폰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 둘, 셋, 넷으로 디비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연결하는 거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 요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연결하실 땐 요걸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요걸 쓰시면 됩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말 그대로 샷건처럼 생겼죠. 그리고 요 안에는 마이크에 해당하는 유닛이 들어있는데 요게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라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이나 뭐 혹은 뭐 어떤 그 진동이나 이런 데도 마이크의 소리가 전달돼서 진동음이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요거는 음향 쪽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제나이저가 거의 독보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나이저가 방송에서 쓰는 붐 마이크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제나이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무선이나 이런 와이어리스도 되게 강한 회사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무선은 아니니까 그 얘기는 뭐 별로 할 거 없고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기능은 이쪽 면하고 이쪽 면에 나눠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쪽 면에는 첫 번째는 이제 인풋이 약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노멀 해서 라인에 입력이 너무 약하거나 그러면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하나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스위치는 그 저음을 컷해주는 그 개인 스위치예요.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좀 이따 제가 샘플 영상 들려드릴 텐데 그때 보시면 아마 차이가 확연히 나는, 그래서 이 저음을 깎아서 목소리나 이런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들리도록 그렇게 해주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 이어폰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고요. 그 이어폰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볼륨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배터리는 AAA 두 개를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이쪽에 있는 전원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작동이 되는데요. 카메라를 연결하고 키니까 바로 작동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가끔 이거 까먹고 찍는 경우들 많은데 그런 면에서는 좀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은 이 핀 마이크로 쓰고 있는데 이 마이크를 좀 대치해서 이 붐 마이크로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잠깐 마이크를 교체하고 오겠습니다. 사운드가 좀 달라졌나요? 이렇게 사운드가 바뀝니다. 요 사운드를 통해서 원래 뭐 스튜디오 공간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 방법도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들고 찍을 때는 정말로 효과적인 건 맞습니다. 저희가 비교 영상을 만들었어요. 저는 요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 별로 없어서 저희 그 PD가 첫 번째는 이 제나이저 기본 값으로 레코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아까 보신 그 저음을 깎아주는 그 필터를 켜고 하나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는 그 사운드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아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차이가 좀 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저음을 깎지 않는 모드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제가 저음 깎는 걸 한번 다시 켜고 그리고 해볼게요. 아, 혼자 찍으려니까 바쁘네요. 자, 저음 깎아내리는 필터 스위치를 켜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아, 요게 저도 잘 몰랐어요. 왜 저음을 깎나 그랬는데 일단 결과를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들을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요거 음향 전문가께서 말씀하시기를 요걸 이렇게 깎아주면 저음 쪽이 깎아지면 사람들 목소리가 저음 톤에 의해서 묻혀가지고 주변 소리에 묻혀가지고 제대로 들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낮춰줌으로 인해서 이 소리가 좀 더 명료하게 드는 그런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도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는 영상이 뭐 예를 들면 아이폰이나 뭐 특수한 핸드폰일 경우에는 조금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핸드폰 자체가 사운드를 재생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음질의 차이가 별로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나 혹은 이렇게 좋은 스피커로 좀 들어보시면 음질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제 샘플은 그 영상에다가 그 그래프를 같이 넣어가지고 이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음을 깎는 거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효과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주변에서 울리는 뭐 에어컨 소리라든지 바람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웅웅거리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요 붐 마이크가 아주 효과적으로 샷건 마이크인가요? 샷건 마이크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막비라서 솔직히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분명히 차이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에 갖고 있었던 붐 마이크는
좀 허접하고 막 이렇게 와이어 같은 게 공중에 달려 있긴 하는데 솔직히 들고 다니면 막 그 진동음도 들어가고 소리가 좀 그랬는데 이 제나이저 마이크는 그거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특수한 환경에서 한번 테스트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 테스트 영상은요, 한 사람이 읽는 거예요. 어떤 글을 읽는, 보이스를 내기 위해서 읽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한 2m 정도 거리에서 떨어져서 이 영상을 찍는 장면입니다. 좀 극한 테스트를 위해서 차들이 많이 다니는 시끄러운 데서 촬영을 해봤어요. 사람 목소리가 얼마나 명료하게 들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교 영상을 보고 오실 건데요.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화면에서 지금 그래프의 모양을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 중앙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사람의 목소리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선명하고 명료하게 파장을 예쁘게 잘 그리면 보이스가 정확히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지금처럼 이 낮은 저음대역을 커트해주는 필터를 걸게 되면 아마 이 그래프의 왼쪽 편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웅웅거려서 보이스를 잡아먹는 소리들을 죽여주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좀 더 명료하게 사운드가 전달되도록 할 겁니다.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는 그 마이크는요, 기본적으로는 스테레오 마이크고 두 개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지향성 마이크가 아니어서 어떤 특정하게 지향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운드를 같이 담아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쓰신다면 아마 쓰는 공간 전체에 대한 사운드나 이런 것들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 이렇게 유튜브를 찍거나 뭐 이런 동영상을 찍을 때 카메라를 가리켜서 사람이 말하는 목소리를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아마도 그 목소리가 주변 소음에 묻혀서 명료하게 전달되지 않는 그런 현상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제품들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용도에 맞게 사용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영상을 잠깐 보고 오도록 할게요. 맹자는 플라톤과 달랐다. 춘추 전국시대 500년 대전란의 뒤끝에 살았던 맹자는 지식의 지배가 아닌 덕의 지배를 요구했다. 덕을 갖춘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수많은 국가들이 명멸하는 가운데 모든 왕들이 부국강병의 혈안이 되어 있던 시대였다. 이런 상황에서 덕을 바탕으로 한 왕도정치를 역설한 맹자는 지식의 지배를 원했던 플라톤만큼이나 엉뚱해 보인다. 맹자가 말하는 덕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측은지심, 나와 타인의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수호지심, 사랑과 정을 다른 사람에게 적절히 표현하는 사양지심, 그리고 그런 마음을 때와 장소에 따라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십이지심이다. 맹자는 플라톤과 달랐다. 춘추 전국시대 500년 대전란의 뒤끝에 살았던 맹자는 지식의 지배가 아닌 덕의 지배를 요구했다. 덕을 갖춘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수많은 국가들이 명멸하는 가운데 모든 왕들이 부국강병의 혈안이 되어 있던 시대였다. 이런 상황에서 덕을 바탕으로 한 왕도정치를 역설한 맹자는 지식의 지배를 원했던 플라톤만큼이나 엉뚱해 보인다. 맹자가 말하는 덕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측은지심, 나와 타인의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수호지심, 사랑과 정을 다른 사람에게 적절히 표현하는 사양지심, 그리고 그런 마음을 때와 장소에 따라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십이지심이다. 맹자는 플라톤과 달랐다. 춘추 전국시대 500년 대 전란의 뒤끝에 살았던 맹자는 지식의 지배가 아닌 덕의 지배를 요구했다. 덕을 갖춘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수많은 국가들이 명멸하는 가운데 모든 왕들이 부국강병의 혈안이 되어 있던 시대였다. 이런 상황에서 덕을 바탕으로 한 왕도정치를 역설한 맹자는 지식의 지배를 원했던 플라톤만큼이나 엉뚱해 보인다. 맹자가 말하는 덕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측은지심, 나와 타인의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수호지심, 사랑과 정을 다른 사람에게 적절히 표현하는 사양지심, 그리고 그런 마음을 때와 장소에 따라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십이지심이다. 맹자는 플라톤과 달랐다. 춘추 전국시대 500년 대전란의 뒤끝에 살았던 맹자는 지식의 지배가 아닌 덕의 지배를 요구했다. 덕을 갖춘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수많은 국가들이 명멸한 가운데 모든 왕들이 북강병의 혈안이 되어 있던 시대였다. 이런 상황에서 덕을 바탕으로 한 왕도정치를 역설한 맹자는 지식의 지배를 원했던 플라톤만큼이나 엉뚱해 보인다.
맹자가 말하는 덕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치부지심, 나와 타인의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수호지심, 사랑과 정을 다른 사람에게 적절히 표현하는 사양지심, 그리고 그런 마음을 때와 장소에 따라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시비지심이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샘플 영상을 가져왔어요. 플레이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번 같이 보시죠. 좀 웃긴 모양이긴 하지만 지금 파형 그래프가 보이실 거예요. 이 파형 그래프를 보면 뭐 필터 없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있고, 이 높은 쪽 그 데시벨이 높은 쪽 데시벨이 아니죠. 이 주파수가 높은 쪽 보시면 막 이렇게 지지직하죠. 요게 이제 그 주변의 차 소리나 이런 소리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폭폭폭폭 치고 나가는 게 보이스 쪽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왼쪽 편에 이 좀 낮게 깔려 있는 부분이 바로 저음 대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터 없이 할 때는 아마 필터가 없어도 웬만큼 꽤 잘 들리실 거예요.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우커 필터를 적용하면 아까 그 스위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저음 부분이 훨씬 더 내려가고요. 그리고 음성 보이스가 좀 더 명료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식의 지배를 원했던 플라톤만큼이나 엉뚱해 보인다. 맹자가 말하는 덕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측은지심, 나와 타인의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수호지심, 사랑과 정을 다른 사람에게. 이런 오커 필터 쓰면 이렇게 시끄러운 데서도 웬만큼은 뭐 사운드 전달이나 이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단순하고 저렴한 그 모델의 그 뭐야 샷건 마이크입니다. 원래 이걸 썼어요. 근데 들으시면 알겠지만 사운드나 이런 것들 저음 쪽이 워낙 세서 지금 보이스 소리가 많이 묻히시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플라톤만큼이나 엉뚱해 보인다. 맹자가 말하는 덕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측은지심, 나와 타인의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수호지심, 사랑과 정을 다른 사람에게 적절히 표현하는 사양지심, 그리고 그런 마음을 때와 장소에 따라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시비지심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고 계신 건 내장 마이크예요. 내장 마이크는 속성이 좀 다릅니다. 얘는 어쨌거나 스테레오 타입이기 때문에 사운드가 막 양쪽에서 들리시기도 하실 거고요. 주변 소음이나 주변의 분위기는 이 마이크가 좀 더 전달이 잘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건 용도가 이 주변의 상황이나 이 찍고 있는 전체 공간에 대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마 보이스는 이 사람 목소리는 명료하게 되지 않을 겁니다. 샷건 마이크가 바로 카메라에 장착돼서 카메라가 보고 있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목소리만 딱 집어내는 마이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간단히 봤는데요. 물론 마이크는 목적에 맞춰서 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목적에 맞춰서 사운드도 다르고 느낌들도 많이 달라져요. 물론 후반 작업에서 뭐 사진 편집하듯이 사운드를 조금씩 뭐 조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 사진보다도 훨씬 더 이 이미지보다도 이 사운드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마이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마이크를 쓰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용도에 맞게 그렇게 마이크를 쓰시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씌워서 사용하면 이뻐요. 뭐 여기 그 태그가 달려서 꼈다 뺐다 하기도 좋아요. 이거 잡았다 빼고 그러면 끼기도 좋고 다 좋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털이 좀 빠져요. 근데 이런 그 바람소리 막아주는 요런 소재들은 대부분 이렇게 털이 좀 잘 빠지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복실복실한 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단점인 마이크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 좋은 그런 마이크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요번에 좋은 기회가 돼서 한번 써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가격이 약간 진입장벽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운드 때문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사운드는 돈 드리는 만큼 결과가 좋아져요.
물론 어느 한계 이상 되면 돈을 많이 들여도 기대 효과는 좀 줄어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본 장비는 어느 일정 부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구입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핀마이크만 한 두세 개 정도 썼고요. 그 다음에 보이스 레코더도 한 두세 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보이스 마이크도 안 돼서 무선 마이크로 지금 바꿔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 그 인터뷰라든지 들고 나가면서 찍는 영상들을 좀 준비해 볼까. 그리고 분마이크라고 그러나 자꾸 분마이크가 입에 매서 이 샷건 마이크에 고민이 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요 마이크는 아마 제가 샷건 마이크를 써야 될 일이 있으면 바로 구매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우리 그 샷건 마이크 젠하이저에서 나온 MKE400이라고 하는 샷건 마이크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마이크는 한 번쯤 샷건 마이크를 고려해 보셨다면 꼭 한번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스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직접 테스트해 보셔서 그 결과로 제품을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테스트해 본 것 중에는 상당히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샷건 마이크인 건 분명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그런 제품들 있으면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또 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